안녕하세요. 한국 어도비 솔루션 컨설턴트 신이수입니다. 에크로벳 안에서 주석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위해서 클라우드 문서로 변환한 다음에 상대방을 초대하여 다양한 주석을 다는 법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린 이후에 상대방이 초대받은 이후에 어떻게 주석을 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석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내보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문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다양한 담당자들의 피드백을 상세하게 취합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 주석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아야 하는 문서를 준비한 다음에 도구 메뉴를 통해서 주석을 위해 보내기 옵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문서를 여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도구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스크롤을 내린 다음 공유 및 검토 영역에 있는 주석을 위해 보내기 옵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우측 상단에 다른 사용자와 공유 옵션이 노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또는 전자메일 입력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제가 초대하고 싶은 사용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사용자의 이메일을 입력한 이후에 추가로 텍스트를 남겨놓거나 아니면 주석 허용 영역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여서 주석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클라우드 문서로 공유할지의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우선 주석을 허용한 이후에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당 문서가 어도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클라우드 문서로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가 클라우드 문서로 변환이 되게 되면은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공유를 원하지 않으시다고 하시면 파일 공유 해제 옵션을 통해서 옵션을 공유하는 파일을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로컬에서 저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사본 저장이라는 버튼에 클릭하셔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명의 사용자들에게 이 문서가 공유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다양한 아이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석에 다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이콘의 경우 원하는 노트에게 원하는 영역에 맞춰서 주석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영역에 노트를 남겨놓으신 다음에 주석을 추가해 주시면 나중에 해당 노트를 위치를 변경해서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영역을 선택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리기 툴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추가로 표시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에 노트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리기 도구를 통해서 표시를 해주실 수도 있고 텍스트 부분은 별도의 기능을 통해서도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강조 영역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터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원하는 영역에 강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표시하신 다음에 문구를 남겨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될지를 표시를 해주시고 밑줄 기능은 밑줄을 넣는 용도로 그리고 취소선 영역은 삭제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시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석을 단 이후에 이제는 초대받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주석을 남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를 받은 상대방의 이메일에서 받은 이메일을 열어보신 다음에 문서를 에크로벳 웹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까 에크로벳 앱에서 봤던 문서 파일을
브라우저 안에서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문서를 확인하고 우측에서 이전 사용자가 남겼던 코멘트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툴박스에서 제가 원하는 주석의 종류들을 선택을 해서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석을 남기실 경우에 제가 애크로뱃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 별도로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손님으로도 들어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에 주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트 기능을 통해서 주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영역에 아까 애크로뱃 안에서 작업했던 것과 동일하게 문구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석의 코멘트들이 남겨진 상태에서는 우측에 있는 주석 메뉴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신 이후에 모두 데이터 파일로 내보내기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애크로뱃 PDF 파일로 내보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 자체를 내보내신 다음에는 별도로 다른 파일에 올리신 다음에 관리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별도의 파일 작업으로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한번 주석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문서를 여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도구 메뉴에서 공유 및 검토 주석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우측 상단의 더보기 아이콘을 통해서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파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던 주석을 불러오신 다음에 문서에서 관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다양하게 문서를 주고받고 피드백과 주석을 주고받는 작업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